전남 곡성군이 민관 산학협력단 출범식을 갖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4일 농업과 청년, 교육을 비롯한 18개의 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민관 산학협력단을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력단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마련을 논의하고 인구와 교육, 청년과 스마트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 산업과 공동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